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서울의 일본 비하인드입니다. 진짜 많이 찍었으니까요. 잘 보세요. 네, 비행기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하나는 호박이고요. 두 번째는 빵입니다. 세 번째는 프루트고요. 이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는데요. 볶음 고추장입니다. 이게 진짜 오마이갓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메인 음식입니다. 소고기 파스타입니다. 이것도 맛있었어요. 네, 비행기 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밥 먹고 있는 영상으로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일본 도착하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봅시다. 네, 제가 일본 도착하는 모습을 안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부터 강아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강아지는 모찌고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엄마와 함께 있는 강아지는 키나코입니다. 키나코는 여자예요. 여기 괴고 같은데요. 근데 지금 여름이라서 좀 말라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물이 있을 때는 들어간대요. 엄마가 말했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그렇게 더운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약해요, 더운 거에. 그래서 조금만 산책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모찌도 귀엽네요. 저 잘 찍지 않았어요? 잘 찍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끝입니다. 다음에는 쿄토에 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될 거예요. 네, 지금 보셨던 게 일본 기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지하철밖에 안 타봐가지고요. 이게 오랜만에 봅니다. 쿄토에 가기 위해 신칸센을 탑니다. 이게 한국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되게 앞에가 멋있어요. 이게 일본에 있는 신칸센에서 먹는 도시락입니다. 진짜 유명해요. 종류가 진짜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골라보세요. 이게 차가운 곳에 있어서 이 노란색 줄을 당기면은 자동으로 따뜻해집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봐요. 되게 맛있었습니다. 신칸센 보이는 일본 모습입니다. 네, 자다 일어나니까 교토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후시미 이나리입니다. 신칸센 내리면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손을 씻는 데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동그란 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병이 없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제가 교토에 갔던 날은 되게 지금 보시면 알 텐데요. 날씨도 좋고 되게 더웠습니다. 여기 신사가 되게 커요. 저는 이번에 다는 못 갔습니다.
너무 커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가서 다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일본어로 도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도리가 계속 있는 건데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예뻤습니다. 이게 진짜 산 위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려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갔어요. 중간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진짜 위까지 가려면 다음에는 가고 싶습니다. 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있었어요. 저도 야타이를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는 마츠리를 하면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는 곤다야키라는 음식인데요. 저도 아무도 처음 먹어봐요, 여기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오 마이 갓. 점심에는 고등어 소바를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텔 도착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쿄토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뭔지 알죠? 소리 나는 거. 꽝! 꽝!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습니다. 네, 호텔 안에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도 진짜 빅 사이즈 신사입니다. 지금 중앙에 보이는 게 쿄토 타워입니다. 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아까 산을 봤던 데입니다. 진짜 그냥 걸어가는데 되게 힐링이 됐습니다. 이 돌도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대박이네요. 근데 저는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가게가 많습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쿄토 느낌이 저는 좋습니다. 걸어가다가 귀여운 음식을 찾았어요. 이것도 쿄토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저를 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유카타를 입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다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포즈 하세요. 아, 네, 포즈 했습니다. 이제 앞에 오시나가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시려고 하는 거는 유자 사이다입니다. 네, 너무 맛있었나 봐요.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지금 보이는 게 첫 번째 음식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네, 두 번째 음식은 사시미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네, 세 번째는 이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맛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귀여운 새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이거는 스키야키입니다. 스키야키에 토마토를 넣었는데요. 토마토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 계란과 함께 스키야키를 먹어요. 이게 몇 분밖에 못 먹는 전설의 밥입니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 흰색 밥이 보이죠? 오 마이 갓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안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디저트입니다. 쿄토 밤을 산책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는 옛날 일본 과자 캐릭터입니다. 지금 신사에 가고 있는 길이입니다. 밤이니까 무섭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모든 게 다 빅 사이즈네요. 제대로 마스크 하고 있네요. 되게 귀여워요.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고 뭔가 아름다웠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교토는 하나씩 하나씩 다 예쁜 것 같아요. 저 얼굴 찍고 싶었는데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신사는 끝났고요. 이번에는 유명한 거리입니다. 여기도 대박이에요. 이 느낌은 진짜 가서 봐야 돼요. 영상으로는 담길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진짜 유명한 가부키를 하는 데입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은 보고 싶어요. 여기도 진짜 예쁜 계곡입니다.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끝입니다. 네, 아침 음식입니다. 호텔 음식이에요. 이거는 메뉴입니다. 이 계절 주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야채입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미역인데요. 이따가 미소시루에 넣으면 돼요. 아침은 이렇게 한 번에 나와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아침 디저트인데요. 이게 신기한 게 이 메롱에다가 물베리 하니를 함께 먹습니다. 이거는 이 호텔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오리지널 과자입니다. 갑자기 잔명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토로코에 탑니다. 너무 빨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타보세요. 너무 예쁘고 진짜 힐링 됩니다. 도착하면 이렇게 귀여운 타누키가 있습니다. 녹슬이처럼 생긴 새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계곡을 가는데요. 마스크를 탑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는 사람 힘으로 움직입니다. 신기한 새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두 배는 배를 앞으로 가게 하고요. 저 뒤에 한 명도 있는데요. 그분은 조절을 합니다. 어디에 갈지. 대박이네요. 이렇게 해서 두 시간을 갑니다. 여기는 길이가 무너져 있어요. 다른 신기한 새가 세 마디 있습니다.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이번에는 까만색이네요. 처음에 말하는 거 까먹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운전하는 세 명 있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유머가
오 마이 갓이에요. 진짜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한번 타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분.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앞에 보이는 게 기차 다리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다른 다리 보입니다. 이렇게 큰 돌들은 원래 없었대요. 비가 오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기로 왔나봐요. 이 다리는 진짜 유명한 다리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저희가 아까 탔던 트로코입니다. 이거는 진짜 스몰 사이즈 다리입니다. 이거는 개고 버전 야타이입니다. 저도 처음 봐요. 딴 거를 샀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서 이게 쿄토에서 먹은 마지막 음식입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밤에 비가 왔습니다. 서울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날 됐는데요. 다음날도 비가 왔습니다. 오늘은 게임센터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도전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안 됐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번 정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포차마를 잡기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미래는 이미 보여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켓몬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웃고 있죠? 네, 포차마도 안 됐어가지고요. 다음에는 카비 가겠습니다. 서울아, 서울아, 여기야 여기. 오 마이 갓, 기호 형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이제부터 기호 형을 열심히 잡으려고 해요.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도 안 됐습니다. 키나코랑 모치가 제가 가는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되게 후반에 가면 갈수록 계속 뭘 해줘 뭘 해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되게 나갈 때 슬픈 얼굴 해가지고 되게 네 좀 감동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행복했습니다. Thank you friend. Thank you family. 여러분 언젠가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